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커지면서 간접 투자 상품인 ETF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고 수익률이 지수에 연동되어 일반 펀드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액티브 등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면서 ETF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ETF 시장이 결국은 과거의 대표지수 또는 특정지수 아니면은 특정 국가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자산 배분형 중심으로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주식과 채권, 인컴, 대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 식의 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테마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단기 트렌드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는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 삼성자산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ETF를 선보였는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지수형 ETF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자금 62조 원중 삼성자산운용은 약 29조 원, 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연금 계좌에 맞춘 ETF를 개발해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투자와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는 주로 연금이라든지 요런 쪽에서 형성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철학에 맞추려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자산운용이 뭐 테마나 트렌드에 전혀 등회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 트렌드는 이 테마는 좀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과감하게 ETF로 상장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대표적인 테마로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쪽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ETF 상품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시경제TV 장민선입니다.